동행TV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렸던 것처럼 부부의 삶 2편, 심화편입니다. 오늘은 아주 심도 있는 주제들이 많은데요. 함께 가실까요?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집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우,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심화편이거든요. 아, 네. 아,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 이제 나올 텐데요. 함께 보실까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효자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전히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부모님 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인데 친정에 가서도 꼭 시댁에 들리고 와야 합니다. 늦어도 잠깐이라도 얼굴 안 보고 가면 서운하시다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성화를 내십니다. 며칠 전 저녁에 남편이 전세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도 부족하고 대출 이자도 부담되니 이참에 부모님과 합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이시고 사랑도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을 모르는지 늘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만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곳도 없고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제 생일이어서 집에서 시부모님과 동생 가정이 축하해주러 오셨지만 식사와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설거지하며 얼마나 서러운지, 이럴 거면 생일 축하는 왜 하러 오셨는지. 목사님, 사모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나요? 네, 아주 리얼한 상황들인데요. 결혼을 하고서도 기존의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가족과 분리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그것을 남편에게나 시부모에게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의 행동이 악의적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며느리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왔는데 설거지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되시는 여자 성도님께서 생각을 좀 먼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내가 분리되지 않은 원가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자기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네. 그런 입장으로 자기 위치를 재설정한다면 네. 그 분위기가 원가족들에게도 너무 좋게 여겨져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원가족과 분리되는 일들도 차츰차츰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부부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로부터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그 점을 부부가 서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가정 안에서 실현해 가야 되는데 어느 한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한 배우자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갖기보다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부 세미나 또는 가정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강사님을 통해서 또는 여러 다른 부부를 통해서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한몸된 부부의 원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문제를 풀어갔던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부부 생활에서 초기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각방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근데 중년이 되면서도 마음의 몸의 거리가 계속 유지돼서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네, 부부 간의 마음 거리두기, 각방 두기, 이거 괜찮은 걸까요?
물론 괜찮을 수가 없죠. 그렇죠? 또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부 관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이 처음에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생활이 길어지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계속 깊이 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이 바쁘고 자녀 양육에 아무리 급해도 부부 사이의 연합을 위한 시도와 노력은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점을 너무나 많은 부부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정도, 사랑도, 감정도 다 식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편리함을 쫓아서 또 현실적으로 아이가 울고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멀어졌는데 실제로 몸이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마음의 거리도 멀게 하기 때문에 꼭 성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부가 한 침대 안에서 한 이불 안에서 이렇게 살이 닿고 손이 닿고 그런 관계를 갖는 거는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의 감정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같이 안 자다가 자면 굉장히 귀찮죠. 옆에서 바스락거려도 힘들 거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서라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싶습니다. 아, 네. 부부관계를 방관하면서 그냥 저냥 시간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예고 때 교회에서 차마 할 수 없었던 질문들, 그 심도 있는 부부 이야기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남편이 없어서 서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 일로 남편과 차분하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 마음까지 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음란물을 보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만 자꾸 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가 다그치면 그것이 그리 잘못이냐고 또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음란함이 저희 부부 생활에 투영한 것 같아 옆에 있기도 싫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후 육아에 직장 일에 지친 아내와 부부 생활이 소원해지면서 결국 저는 밤마다 은밀한 유혹, 음란물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은 젊은이 교회 때부터 받은 제자 훈련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자신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몸이 피곤하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굳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아, 이 쉽지 않은 사연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가장 힘든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사회가 부부 사이의 관계 이외에서 어떤 성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부부 사이의 어떤 성적인 친밀함 그리고 또 순결함을 함께 지켜갈 수 있을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부부 사이에서의 성적인 문제도 사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자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뭐 아주
굉장히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런 욕망이 강한 분도 있고 또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다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관계는 깨어지고 그 사이에 악한 마귀가 정말 무섭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를 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한 만족함도 하나님이 얻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부 사이에 항상 중심에 계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음란함이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보편화되고 누구나 다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더욱 부부 사이의 중요한 원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모님도 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저는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동안 쭉 어떤 성적인 얘기를 부부 사이에조차 말로 하는 것을 별로 안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요구하는 관계로만 만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낮에 뭐 차 마시면서 대화할 때 그런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부부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거부하는 게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이를 돌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도 그 점을 충분히 받고 당신은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 자신을 거부당하는 것 같다 이런 자기 표현들을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하고 아이 보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지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가 참 필요하겠어요. 네. 쑥스럽지만 도전해보고 말을 열어보고 마음을 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주님 앞에서 가지고 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혼. 앞으로 준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딴 기집애랑 재미 볼 땐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실수한 건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불과 5년 전까지 간통은 2년형을 선고받을 만큼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혼외 관계가 범죄가 아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륜의 드라마들이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해해야 될지 목사님, 사모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대단히 심각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그냥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세상에서 보는 영상들에 자기 자신을 그냥 노출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 분별력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이상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가정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끔찍한 세계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륜 드라마나 또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잘 필터링해야 합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강박, 영적인 분별력을
무디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일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다 지각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륜 드라마를 보면 저것은 잘못이야, 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네.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기도 하고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제가 듣는 얘기가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밤에 드라마 본다는 얘기. 맞아요. 남자들은 또 성령 집회 끝나고 가서 오히려 음란물에 빠진다는 얘기 듣습니다. 너무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나는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은혜의 지속성을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자르는 일이 너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세상의 부부간을 얘기 들어보니 막막했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으로의 그 초점이 좁혀지는 것 같아서 시원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을 보시겠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결혼 5년 차입니다. 직장생활 시 동료와 업무관계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친구 이상으로 친해져서 휴일에도 카톡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다가도 이 정도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도 들고 직장생활하는데 활력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가 혹 핸드폰을 볼까봐 찔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동료가 참 편하고 사실 이성으로도 좋습니다. 특별한 선을 넘지 않는 한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런 관계 괜찮을까요? 절대 아니죠. 너무 칼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적당한 선이라는 건 한 번 조금이라도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열리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넘어가지 않도록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해 끌리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의 문을 열지 않도록 첫 번째 단추부터 단단하게 잠그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런 이성의 문제, 음란의 문제에 장사가 없다. 저는 네. 어릴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의 가정이 그런 문제에 휘말려서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또는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스캔들 문제가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결국은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권해드리는 것이 이게 농담으로도 또는 그저 이렇게 조금 마음이 풀어진 관계에서도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게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 보면 교우들 사이에도 이제 워낙 익숙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성들 사이에 그저 너무 아슬아슬한 농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 정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함께 4회, 5회 부부편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마 이런 질문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더 깊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네. 함께 주님 안에서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지만 현장에서는 매번 갈등을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 부부이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동행TV 가정부흥의 5회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행TV는 성도님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선한목자교회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에 댓글 후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볼 수도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모님 지난번에 해보셨죠? 동행 인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쭉 늘 되세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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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동행.